17강 주가 관리 한번 보실까요? 법인 영업하실 때 이제 많이 하실 게 주가 관리입니다. 주가가 높다는 게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상장 주식은 팔면 돈이 되지만 비상장은 팔릴 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의 주가는 비상장 주식의 주가가 높아지면 뭐가 문제 됐었어요? 일단 첫 번째 돌아가시면 상속세 높아지고 살아서 증여하면 증여세도 많아지고, 맞죠? 주식을 팔면 양도세도 문제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앞에서 보신 차명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죠? 차명 주식. 이 주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회수 비용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높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주가는 어떻게 산정이 됐나요? 우리 앞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예, 3년분 당기순이익, 요게 많아지면, 그러면 주가는 급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빼면 뭐가 남았어요? 예, 자본총계라고 해서 순자산이 남았죠. 이게 순자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순자산이 많아지고 당기순이익이 높아지면 요것 때문에 주가가 급상승을 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3년분 당기순이익이 요거는 당기순이익이 좀 낮아져야 되는 거고 순자산이 있죠? 요것도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려 그러면 요 낮게 관리하는 게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익이 줄어야 되니까 이익은 줄고 이익이 줄어야 된다 이 말은 같은 말로 하면 비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은 늘어야 한다가 되겠네요. 이익은 줄고 비용은 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순자산이 이게 많으면 문제가 되니까 자산도 줄어야 한다가 되겠죠? 그러면 자산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되겠죠?